김진의 돌직구쇼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밤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승자, 최종 승자는 이재명 후보였지만 이낙연 후보가 사실상의 경선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너무나도 아슬아슬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턱걸이 승리인데 이낙연 후보 측이 경선의 불복함을 시사함으로써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하지만 턱걸이, 왜냐? 50.29%예요. 50.29%. 50%를 가까스로 넘어서, 0.29% 차이로 넘어서 이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지만 만약에 1%만 못 받았어도 이거는 최종 후보로 바로 선출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아슬아슬. 그러자 이낙연 후보 측은 후보들이 기권하면서 그 기권한 후보들이 받은 표를 무효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상의 경선을 불복한 겁니다.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은 이거 무효표 처리만 안 했어도 이재명 후보 50% 못 넘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이낙연 후보는 끝까지 이 승부를 인정하겠다라는 발언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긴급회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경쟁 치열하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홍 선배, 선배님이라는 호칭까지 쓰면서 우리는 깐부 아니냐, 같은 편 아니냐, 품격 있게 하자. 그러자 홍준표 후보는 나는 팩트로만 공격한다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2차 컷오프가 돼서 4명만 살아남았지만 더 설전은 치열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 뜨거운 치열한 설전, 잠시 후에 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유원홀딩스의 대표인 정모 변호사도 검찰에 자술서를 제출했는데 내가 유동규에게 뇌물 줬다. 그중에 이혼 위자료 쓰라고 5억, 재혼할 때 집등 구하라고 7억 보냈다. 라고 검찰에 털어놨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유동규 씨는 여기저기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제기되는 셈입니다. 구속된 유동규 관련해서 추가 수사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잠시 후 김만배 씨가 두 번째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확보하지 못했던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합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요즘 2030 MZ세대들이 승진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본사 안 갈래요. 개인 행복이 더 중요하고 부수입 찾는 데 관심 있다는 겁니다. 월급 조금 더 받자고. 과로 실적 스트레스 받기 싫다. MZ세대의 신풍경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